영상 보면요. 구독부터 좀 눌러주이소.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야 저도 만명 돼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까 아닙니까? 좀 도와주이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범입니다. 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 있습니다. 아, 요즘 포도밭에 자주 옵니다. 아, 이번 주가 조금 날씨가 이제 포근합니다. 조금 따뜻하고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뭐,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뭐, 안 내려가겠습니까? 겨울인데. 그래서 저희 포도밭에도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굵기가 굵어요. 예, 굵은 나무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살아남지 않겠나. 예. 뭐, 충분히 살아남을 것 같은데, 조금 얇은 나무가 있어요. 예. 조금 덜 컸는 나무하고, 뭐, 옮겨 심은 나무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보온재를 좀 싸려고 합니다. 일단, 수도용 파이프, 뭐, 보온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해 이제 사용했던 보온재입니다. 요 보온재로, 요, 뭐, 한 묶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보온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겠고, 일단 뭐, 얇은 나무만 위주로 해서, 예, 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싸가지고 뭐, 테이프로 대충, 여기도 지금, 작년에도 제가 테이프로 대충 발라놨어요. 발라놔도 뭐, 날아가지도 않고, 뭐, 그냥 대충 쌓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싸려고 합니다. 안 싸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래도 조금 얇은 나무만은 이제, 혹시나, 예, 얼어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 한번 싸보려고 합니다. 일단 싸고, 예, 싸는 거 모습까지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요 가지가 조금, 예, 얇습니다. 얇아가지고, 요 가지를 한번, 예, 보온재를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용 파이프 요 보온재입니다. 요거 그냥 일반 근제상이나 뭐 이런 시설 하시는데 그 재료 판매하는 데 가면 다 팝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하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예, 붙어 있는데 전부 다 은박이잖아요. 은박인데 요쪽만 딱 비어 있어요. 요쪽만 잡고 뜯으시면 이렇게 다 뜯어집니다. 예, 뜯어지고 요 밑에 부분을 먼저 싸볼게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북풍이냐 남풍이냐 그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잖아요. 부는 쪽 방향을 이제 막히는 부분, 벌어진 부분이 아니라 예, 그쪽으로 돌려서 딱 쏴주시면 돼요. 보통 원둥치 요것만 딱 싸면 됩니다. 뭐, 요, 꺾이는 부분도 싸면 좋은데, 한번 싸볼게요. 요렇게 일단 대충 쌌잖아요. 싼 다음에,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테이프와 테이프가 이제 만나가지고 접착되도록, 겹치도록. 예, 테이프와 안 만나고 그냥 은박 위에 싸면 그냥 찬바람이 불면 바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프와 테이프를 만날 수 있도록 한 바퀴 감아주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바람이 대부분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거든요. 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벌어진 부분이 없잖아요. 예, 이쪽에는 벌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뒤쪽이요,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바람 부는 쪽으로. 예,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이만큼 길기 때문에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요 상태로만 놔둬도 예, 보온의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이제 보온재를 쌓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위에는 이런 식으로 예,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이렇게 가지가 위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요 위에 쪽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근데 밑에 돌릴 때는 이렇게 좀 돌려주시면 좋아요. 이쪽으로는 저희가 바람이 안 붑니다.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쪽을 쳐도 이쪽으로는 바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충분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지금 얇은 나무만 위주로 해서 보온재를 예, 전체적으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보온에 조금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2년생이나 1년생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보온제 지금 요번 주에 아마 다 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벌써 다 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미리 벌써 뭐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뭐 그랬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철창문도 이제 어느 정도 닫으시고 어제 이제 이제 그름을 다 했습니다. 퇴비를 다 했고. 자, 이제 뭐 거의 이제 겨울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내년에 처음부터 이제 메리트층 예, 바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 봐라. 예. 그 전에 이제 전정을 해야 되겠죠. 예. 전정하고 이제 파쇄하고 뭐 그렇게 이제 눈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온만 예, 하고 예,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보온재를 다 쌌습니다. 예, 다 싸고 나니까 뭐 한 250그루를 저희는 식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뭐 한 15그루 정도, 예, 보온재를 싼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이제 얇다는 얘기죠. 뭐 그렇다고 또 뭐, 아니, 뭐 그렇게 얇고 그런 거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옮겨 심은 나무가 뭐 한두 그루 있어가지고 그것만 이제 좀 얇은데, 그나마 이제 좀 얇은 것들, 예, 최대한 쌌습니다. 쌌는데 한 15그루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이제 튼실하게 전부 다 굵습니다. 굵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 저하고 뭐 비슷할 겁니다. 아마 뭐 저보다 더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무들이 튼실해요.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고 또 이제 3년차 이상 뭐 4년차 5년차 이러신 분들은 뭐 전혀 뭐 쌀 필요는 없죠. 저 윗지방은 모르겠습니다. 막 땅을 파서 땅에다가 심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다시 또 이제 유인선에 다시 올려가지고 묶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 윗지방은 또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때 그 윗지방은 또 이제 보온재를 전체적으로 다 싸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온재 그것도 안 돼가지고 땅에 파묻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온을 위해서요. 일단은 뭐 각 지역에 따라 사정에 따라 예, 그렇게 보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천 쯤 지역 에서는 저희 이제 지역 밑으로나 이제 저희 지역 그 정도 선에서는 저하고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2년차에서 3년차 넘어갈 정도는. 근데 1년차에서 2년차 넘어갈 때는 100% 싸야 됩니다. 예, 얼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100% 싸야 되면 좀 걱정이 되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년차에서 2년차 넘어갈 때는 100% 쌌었습니다. 쌌었는데 그때도 매나 수도용 파이프 예, 그 이 보온재로 사용해 가지고 다 쌌는데요. 뭐 집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사료 포대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신문지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종류의 보온재를 뭐 효과적으로 예, 잘 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1년차에서 2년차 넘어갈 때는 야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모르겠습니다. 저 윗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근처에서는 그냥 보온재 저것만 딱 싸고 예, 그렇게 해도 99% 살더라. 근데 나머지 1%는 뭐냐 처음에 이제 묘목 자체가 이제 안 좋았다는 얘기죠. 예. 얼어서 죽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묘목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비실비실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 1% 정도 예, 죽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250포기 정도 됐을 때는 뭐 한 두 그루 정도? 예. 그렇게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Y자나, 기역자로 해가지고 또 길게 이제 줄기를 뻗어
뻗쳐가지고, 예, 그 모자라는 부분을, 예, 메꿔 넣으면 되니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뭐, 겨울을 지내보고 2년차, 3년차까지 왔는데, 블랙 사파이어가 제가 한 3그루, 4그루 정도 죽었습니다. 그거는 왜 죽었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뭐 동계로 인해서 죽은 것 같진 않습니다.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다른 이제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일반 샤인 머스켓 이제 대목보다 훨씬 굵습니다. 뭐 거의 두 배 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뭐 죽지 않지 않나, 예,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 마무리 다 했고요. 마무리 다 했으니까 이제 겨울 동계 준비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내년에 이제 전정부터 시작해서 메리트청 바르고 새순 나올 때까지, 예, 그때 그렇게 기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뭐 부직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 전정하고 나서 파쇄기 할 때 그때 다시 수정을 보고 쫙 다시 한번 깔아주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다시 저 포도밭에 오면, 예, 언제든지 영상을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사과밭으로 가서 다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